네, 제 옆에 김종대 전 의원, 현재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또 매일 매주 보시는데. 아니, 김종대 의원님 만나면 반가워요, 저는. 아, 그래요? 속시원하게 다 얘기해 주시니까요. 아, 뭐든 다 물어보세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 터널이 다 완성돼서 오늘 시험 방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IAEA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그 보고서가 나와야 방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 무엇보다도 IAEA가 과학적 권위를 독점해버리는 과학 파시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과학적 권위가 독점이 되고 비밀이 됐을 때는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주술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여기에 또한 가지 기만적인 논리는 뭐냐면은 네. 그 IAEA가 4차, 5차 보고서가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 그걸 자세히 정독해 보면은 네. 그 IAEA는 검증 기관이 아니다. 그렇죠. 일본 정부가 셀프 레귤레이션,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거고 IAEA는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면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다리가 무너졌다, 네. 아파트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어디 수사합니까? 시공사 수사하고 누가 감리했냐? 누가 이거 그렇죠. 인증을 해줬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인증 검증해준데도 같이 수사를 받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IAEA가 김기현 대표 말대로라면은 이게 저기 감리기관인 성격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정반대요. 자기들은 그런 책임이 없대. 다 일본 정부가 하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어시스트, 지원하는 기관이라 이 얘기예요. 근데 국내 언론이 다 IAEA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한다고 돼 있거든요. IAEA는 안 한다는데. 다만 모든 프로세스에 필요한 기술, 체크리스트 이런 걸 지원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이제 문제가 됐다. 그럼 IAEA에 책임 물을 수 있냐? 우린 책임이 없는데 이러는데 어떻게 책임 묻습니까? 근데 전부 모든 권위를 IAEA에 그 저기 저 국제기구고 유일한 어떤 전문 검증기관이고 해서 그 권위로 지금 여론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국민들 기만하는 게 제일 심한 게 이거예요. 아, 이제 국내 언론, 한국 언론은 진짜 이건 역사적 죄인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거를 여당 대표가 과학으로 말하라 그러면서 보수 언론까지 해가지고 선동으로 말하지 마라, 과학으로 말하라 이러는데, IAEA 못 믿냐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들은 아니라는데. 이제는 저기 일본 정부를 믿냐 아니냐 이 말을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일본 정부는 저 IAEA 다 검토받았다. 이런. 서로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물은 빠져나가요. 이게. 시험 방류를 하겠다는 건 이제 저기 준비가 다 끝났다는 끝났단 얘기예요. 얘기인데, 그러면 최종 보고서 이제 달랑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의 그 오염수 처리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뢰할 만하다 그랬지. 신뢰했다거나, 또는 검증했다거나 이것은 과학적 진실이라거나 이 얘기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하고 아 그러면 돈 떼먹은 놈들이 다 신뢰할 만한 놈들이 돈 떼먹지 그러면은 저도 뭐 여러 번 떼먹여봤는데 자영업자 하면서 그리고 저는 뭐안 떼먹어 봤겠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근데 서로 이렇게 당하고 사는 서민들끼리는 서로 신뢰할 만한 놈이 떼먹는 거예요. 이, 저, 사업이나 과학의 그첫 번째 덕목은 뭡니까? 의심하라. 그렇지. 의심하라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안 떼먹고 살아요. 나 지난달에도 500만 원 꺼졌어, 놓고 내가 지금. 꺼졌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해보니까 꿔줄 때는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어요. 이어먹고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어디 속 터져 살겠습니까, 이게? 자. 이게 오염수 방류하고 내돈 떼먹는 거하고 똑같은 아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 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에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참 굉장히 침착하신 건데,
우리 국민들이 조용히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수산물 이제 네. 횟집 사장님들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도어민들 일부가 언론에 얘기한 거 보니까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심정이다. 이런 말씀하고 벌써 전직을 고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초래하는 조용한 불신 내지는 어떤 조용한 거부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광우병 때 같이 뭐 시청 앞에 몇만 명 나가 네. 집회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차라리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고 솔직하며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기적으로 빨랐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 가운데서 조용히 그 저기 수산물을 거부해버리는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책임을 이제 야당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니들이 오염수 방류했잖아. 그러니까 어민들 망하는 거야. 우리는 과학으로 IAEA 못 믿어? 이러는데 아, 꼭 믿는 오빠가 배신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과학이라는 것이 그 파시즘이 있구나 가지고 그 저기 모든 파시즘은 과학의 이름으로 자행됐습니다. 히틀러의 우생학, 볼셰비키의 심리학, 또 저기 뭐냐 중국 공산당의 그 역사 과학적 역사관. 아니 이게 다 세상에 모든 세상에 지금 그 저기 비극은 과학으로부터 과학의 이름으로 왔지 그러면은 거기에다 이런 과학 파시즘. 과학 파시즘에서 그걸 추종하는 어떤 그 대중들이 존재하고 여당이 존재하는 한 이 부분은 권위의 독점이자 집단지성에 대한 모독이고 인류 양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거는 이건 천벌을 받을 짓이에요. 천벌을 받을 짓이에요. 이거에 천벌 받을 짓입니다. 정말 이거는 거기에 오세훈 시장은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침이 없다. 지나친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경보 발령 내고 사이렌 올린 거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냐 이거예요. 안전에 관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방조하거나 찬성하거나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과 인간은 진짜 천벌을 받을 사람. 천벌 받을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저 대만도 반대하고 대만이 친미 국가인데 네.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 어떤 나라가 찬성합니까? 한국 빼고. 이게 양심에 관한 문제지. 그래 그리고 우리 세대 문제입니까? 까놓고 앞으로 30년 후의 문제까지 보는 거니까 후손들에게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벌받을 짓이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제 나이 정도 됐으면은 그거 뭐 좀 먹어 건강이 좀 어떠손 다치더라도 아이고 나중에 피해가 느껴질 때 살만 침 살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애들은 뭡니까? 애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걸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천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왜 이재명 대표 거는 아, 예, 맨 앞에 놓고 안 물어보시나. 답답해서 그냥. 자 이재명 대표하고 싱하이밍 대사 이 만난 것 같고 또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네. 참 내가. 아니 이 국민의힘 저도 국민의힘 어느 의원은 추방해야 된대 싱대사를 추방하든지 그러면 저기 그 저도 중국 대사관에 이 관전 만찬에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는 또 문정인 교수하고도 가보고 매년 연말이면은 중국 대사가 그 저기 빠이주를 보내와요. 저는 대만과 중국 양쪽에서 받아요. 미국 대사관은 와인 보내주고 제가 외교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가 다 대접받잖아 저는. 그거는 가리지 않고 그렇지. 저기 초청에 응해주고 이러면서 저기 쓴소리를 할 때 중국도 말입니다. 저기 한국 내 소위 중국 전문가라 그러면서 오로지 친중 발언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서 확실히 느꼈어요. 그게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람을 좋아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중국 따까리, 시다바리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단수가 높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갔어요. 네. 근데 상당히 그 저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게 그 싱하이밍 대사가 A4지 10장 분량의 그 문서를 꺼내더니 모두 발언 형식으로 다 읽어버렸죠. 15분간 읽었어요. 이거 완전히 작심한 거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거칠고 노골적이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대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야당 대표 앞에서 읽었다. 이거는 이제는 우리 본심을 확실하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인데 보통 제가 중국에 그 오는 뭐 옛날에
저 우다웨이라든가 예. 한반도 대표 특별 대표라든가 이런 어떤 특사들이 많이 오면은 절대 그 저 원내 정당 중에서 특정당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옛날에 5당 체제 땐 5번 다 오더라고. 정의당까지. 그래가지고 반드시 여기 이게 외교라는 거를 갖다가 공정하게 하는데 여당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초청장도 보는데 그렇죠. 응하지 않았다는 거고 국민의힘을 멀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응한 게 이재명 대표 그렇죠. 쪽인 것 같아요. 이래서 만나게 된 걸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심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다른 정당 대표가 와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특히 여당에 대해서는 더하죠. 그래서 이래다가 대사가 힘에 붙이면 특사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언론사 그 저기 다 불러놓고 얘기해버린다고. 이게 과거에 보수 정권 때 제가 또 우다웨이 그 대표한테 대단히 인상적으로 봤던 건데 이렇게 하면 미국 대사관이 또 똑같이 합니다. 네. 일본 대사관도 똑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외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났다는 게 중화사대주의다. 이러면서 중국으로 추방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안 만나겠다는 응답을 한 거거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거 외교 단절이거든요. 단절이죠. 사실은 지금 외교 단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라고. 아니 지금 저기 이게 지정학으로 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경제적으로 보나 지금 저기 이렇게 한국이 그 5만 군데 그냥 콧대 높이고 지금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처지입니까 우리가? 어? 주변국한테 다 잘해줘야지. 그게 어떤 나라든 간에. 여기서 사대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다. 네. 중화사대주의.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를 침략한 나라다. 6.25 때? 아니, 침략한 나라라 그랬어. 맞아. 6.25 때 침략한 나라다? 아니 그러면은 저기 36년간 침략한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때 그 저기 해방하고 한국전쟁 거의 붙어있는 시기인데 그 침략은 어디로 가요? 그 침략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는 그 야당은 원래 좀 이데올로기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여당은 대부분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식의 그 이데올로기가 불가능한데 그렇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올리는 사건이 있어요. 예. 1979년에 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그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하면서 그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독재하는 박정희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 발언이 사대주의적 발상이며 국회의원 품위를 훼손한 발언이다 해가지고 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요. 국회에서 제명시켰죠. 그게 부마 사태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 한국의 어떤 전대미문의 정변이 일어나고 이 현대사회의 어떤 뿌리가 흔들리는 대형 사건으로 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보수 정권이 군사 정권이 그 야당 대표를 그 비난했던 게 대미 사대주의 발언을 했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화 사대주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저 폴란드와 인도입니다. 예. 예. 거기서 저기 전직 총리를 갖다가 러시아 첩자라고 몰아가지고 야당 탄압을 하고 인도에서는 야당 대표를 아예 의원직 제명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이런 식의 그 네. 언사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중국 그 추종주의자로 몰아갈 건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것이 초래할 앞으로 급변침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호가 이게 지금 급변침하면서 어떤 부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중국에 너무나 저 노골적인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대 의원님은 이렇게 되면 과거 구한말처럼 예. 한반도가 외교 전쟁화된다라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국 대표의 그 싱하이밍 대사의 말이 심상치 않은 것은 직접적으로 반도체 전쟁을 거명한 겁니다. 아, 예, 그런데 거명했죠. 예, 지난주에 미국의 언론 정치인이 총동원돼가지고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맞아요. 그러자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 그 황구시보 자매지가 나서가지고 한국에 대해가지고 절대 미국에 협조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무부의 국장이
반도체 협력을 계속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한편으로 손 내밀면서 한국에 경고를 하다가 이제는 싱하이밍 대사가 급히 나선 거예요. 이게 굳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 나왔다는 이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거의 협박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미국, 중국에서 이렇게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날아온 건 사드 사태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반도체를 갖고 사활을 건 전쟁을 한국을 상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저기 한국에 대해서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라는 거는 그 시안 같은 데 있는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투자 안 할 거냐.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워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1년 유예 기간이 올해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못 해요. 아, 그래요? 미국의 그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순간 이제 금지되는 거거든요. 가드레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일에 지난 4월에 그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이나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그 반도체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의 노선이 계속된다면은 한국학은 끝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아 중국 규탄을 하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 그럼 미중 양쪽에 한국이 이렇게 얻어 터질 나라냐 지금 우리가 양쪽에서 이런 협박이나 당하고 우리 한국이 그 정도 나라밖에 안 되냐 이제는 이런 데서 그 어떤 분노가 나오고 거기서 대책이 나오고 우리가 이러다가 미중 다 놓친다고 이러다가 그리고 미국하고는 공급망의 문제, 중국하고는 이제 경제 단절의 문제. 아니, 이 문제는 적어도 지난 30년 이래 가장 큰 위기예요. 이 이상 위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불감증이에요? 왜 이렇게 불감증이야? 근데 이게 지금 사대주의 논쟁이 됐는데, 이게 이 사대주의 프레임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79년에 그 저 오일 쇼크의 막바지에 인플레이션 위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그 70년대 위기고 거기서 이제 민생이 파괴되면서 정변이 생기고 맞아요. 김영삼이 제명당하고 그 이후에 닥친 가장 닮은 꼴 위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국내 현자들이 없어요. 이 국가적인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지금 국가의 운명이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한 거거든요.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대주의라고 그러면 이게 사대주의가 돼버리면 앞으로 아무 말도 못하지. 누가 중국을 만나겠어 이제. 야당 니네가 만나고 중국으로 꺼져.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저기 저 종북 프레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면은 맞아요. 이젠 친중 프레임이 이게 종중이라 그러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종중 종북이라고 이렇게까지 가는데 싸움의 상대가 이번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데 그걸 여당이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 미친 거예요. 폭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데올로그들. 그 저기 어떤 세상을 자기의 어떤 극도로 단순화한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우겨 넣는 거. 이게 폭력이고 과학 파시즘이자 외교 파시즘이에요. 그 사실은 그 저기 저 국제 정치, 국제 질서라는 건 다면적이고 심층적이며 풍부한 세계거든요. 이거를 갖다 아우러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풍부한 지성 이걸 갖고 우리가 그 외교를 갖다가 대처해 나가고 외교는 회색지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적과 나 저기 망할 나라와 지속될 나라 자유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규칙을 지키는 나라와 어기는 나라 이렇게 딱딱 갈라치기 하는 거죠. 갈라치기 갈라치기. 근데 그 상대가 중국이요. 지금 우리나라 해외 교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200만이 넘는 데가 어디요? 돌겠다 완전히 어디요 지금 이거 어디냐고 한판 붙어보자 이 얘긴데 중국도 마지막으로 이제 통첩을 한 거거든요. 진짜 이럴 거냐? 진짜 이럴 거냐? 근데 여기서 대화 단절되면은 사드보다 더한 거예요. 사드 때도 사드 배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중국의 대화 제안을 걷어차버린 게 문제예요. 막판에
등소평 딸이 특사로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 그럼 국방부가 알아서 하는데 왜 중국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러니까 화가 나서 한한령이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이 그 꼴이야. 그때보다 심해. 그때보다. 여지도 안 보이고 지금. 안 그래서 아 자기가 무슨 뭐 을지문덕입니까? 뭐 수나라하고 싸우게? 뭐뭐 뭐 저기 당태종하고 싸우는 뭐 양만춘이요? 어? 지금 대당 투쟁 이걸 하겠다고? 아니 그게 해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먹겠다 그러면 싸워야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중국하고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공급망 재편이라는 주술에 걸린 거예요.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용어냐 하면은 인체에서 심장과 간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수술이요. 그런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심장, 간, 위치 바꿔도 재기능한다. 천만의 말씀. 그 각각의 장기에 연결된 신경망과 혈관망까지 다 다시 깔아야 돼. 가능해? 공급망의 이 복잡한 신경망과 이 혈관망이 수십 년간에 거쳐서 이게 뿌려내려온 이것이 여기에 저기 뭐 하루아침에 심지어 컴퓨터나 모바일 폰 보면 하나의 기판 안에 중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 대만 반도체가 지금 하나의 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심장 빼고 간 빼고 딴 거 집어넣고 모바일도 못 만들어, 모바일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안 되는 세상. 그런데 인위적이고 폭력적, 특히 약탈적 방식으로 이 공급망을 인위적 재편을 하겠다는 여기에 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저 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영국이 독일 견제했다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났고 미국이 일본 석유 금수 조치에다가 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예.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 대공황 끝에 미국이 독일에 관세 40%를 물렸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게 전쟁으로 가는 얘기지 이게 거기다 대만 해협에 맨날 전쟁 난다고 선동하고. 대만 해협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니 지금도 포린 어페어즈 그 미국의 외교 전문지 들어가면 예. 지금도 논쟁이에요. 대만에 중국이 곧 쳐들어온다 아니다. 그런데 그 시진핑이 올해 3월 그 입법원 개원 연설에서 예. 그 말을 썼어요. 한자로 감어 투쟁. 감어, 감히 투쟁을 준비해라라는 뜻이에요. 감어 투쟁이란 말을 했는데 이게 군에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 정부 요원들한테 모인 데서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말로 투쟁 그러면은 예컨대 예산 투쟁, 국회에서 하고 저 노사관계에서 임금 투쟁 이런 거 하는데 이걸 전쟁이라고 이게 투쟁이란 말이 그 저기 영어에서는 이게 스트러글 또는 파이트 이런 게 조금 미묘하다고. 이 투쟁이란 말이 전투로 번역이 돼가지고 네. 시진핑이 전쟁 준비하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포틴저라고 백악관에 트럼프 때 안보보좌관이 앞장서 선동을 하고 있어요. 고쳐 들어온다. 그러니까 대만에 반도체 있으면 위험하다. 전쟁 날 건데. 그러다가 이제는 지질학자까지 등장해서 대만에 지진 나면은 반도체 위험해진다. 아니 이제는 대만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10가지가 넘게 나왔어. 30년간 잘해왔어. 지난 30년간. 근데 왜 갑자기 대만이 반도체 생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가지고 대만은 이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도체 쉴드, 반도체 방패라 그래요. 이게 대만을 지켰다. 그런데 그 꼴도 못 보겠다. 미국에서. 그리고 전쟁 난다 이제. 전쟁이 안 나도 미사일 몇 방만 쏴도 TSMC는 마비된다. 아니면 지진 난다 이거예요. 아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30년간 잘해왔는데 그 대만을 완전히 걷어내려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4월에 미국과 한마디도 못했어. 사태가 이 지경으로 되는데 두고 보십시오. 이 상태라면 내년에 국민당으로 정권교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대만인들이 누굴 찍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중국의 위협을 자꾸 강조해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자꾸 강조해야 겁먹은 대만인들이 민진당을 지지할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거예요. 우리보다 딱한 나라가 대만이에요 지금. 거기는 완전히 커덜락에서 대만 해협의 미중 간의 전쟁 갈등이라는 것은 아직은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신대탕트 이제 진짜 중국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먼저 CIA 국장이 갔어요. 상무부 장관도 가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뜻밖의 대만 해협에서 2주 전에 그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순항 중인 그 미국 군함을 중국 군함이 막아서 충돌할 뻔했어요. 네. 이거 충돌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언제는 우리 중국을 다 봉쇄 압박해서 고사시키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찾아온다 그래놓고 요게 더 열받는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요게. 그러니까 한국이라도 중심 지켜라. 이 얘기고 칭하이밍 대사의 중요한 발언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우리하고 싸운다 그러지만 지들 실익이 있으면 다 찾아온다. 근데 한국이 왜 단절하냐. 이게 협박이기도 하지만 호소기도 한 거거든요. 칭하이밍 대사는 원래 친한파잖아요.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방송 인터뷰가 되니까. 예. 이 친한파인데 그래서 호소도 한 거거든. 협박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이 체면불구하고 저럴 때는 급하긴 급했구나. 이제 한국하고는 협력하고 싶다. 사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사대주의라 그러고 우리가 그걸 듣고 있었다고. 조치하고 뭐. 조치하고 이걸 이러면은 이거 외교 단절이에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중국 대사관 압수수색 한다 그럴 거야. 이제. 이태로 나가면은. 추방해버린다거나. 이게 지금 이번 주가 외교의 변란이 일어난 거라고 이게 참사가 아니라 이게. 이 끝은 뭡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끝은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기 그 한국하고 협력이 이제 좌절됐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그 중국은 어떤 그 대체지를 찾겠죠.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하는데 제일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유리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반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원자재밖에 없어요. 텅스텐, 리튬, 히토류. 히토류. 그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탄이 나오긴 네. 바로 나오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종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